AWP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글 뷰어, AWP 뷰어가 이제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심각한 문제는 오피스 뷰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전형적인 도점 소프트웨어의 뷰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드 OS를 설치하면은 워드가 그리고 리브레오피스로 이제 뭐랄까 리브레오피스가 설치가 안 된 상태이고 워드를 이제 사용하려면은 자기가 직접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브레오피스를 사용하기가 진짜 빡세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SWP하고 MS 워드하고 리브레오피스 확장자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한 건데요. SWP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콘텐츠로 되어 있고요. 이거 뭐랄까 파일 읽기가 쉽지 않은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그거를 집으로 압축했어요. 버전 3.0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너리 파일이고 5.0은 집으로 압축된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그리고 MS 워드도 옛날에 DOCS 파일도 당연한 뭐 DOC 파일은 제가 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번에 최신으로 나온 DOCS 확장자나 LibreOffice ODT 확장자나 또 HWP-X 확장자 같은 경우는 집으로도 압축된 SML 텍스트가 들어간 텍스트 포맷으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기계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SML 기반의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zip 파일에 있는 걸 까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준 거군요.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헬로를 이런 식으로 DOCS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ODT는 이런 식으로 HWPS도 SML 형식으로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리브레오피스에 제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이제 기능 계산 한다면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SWP 파일에 있는 SML 파일을 파싱해가지고 보여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한자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 뭐랄까 공학하시는 분이나 오픈소스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자 개념이 거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자 개념을 이제 알기 위해서 중어 중문학과 편입해가지고 중국어도 배우고 있긴 한데 이 중국어하고 한국에서 쓰던 뭐랄까 한국 한문 또 다르다는 걸 제가 여기 트위터에 있는 내용 보고 트위터에 있는 내용 보고 이제 예제를 보여준 거고요. 그 리브레오피스의 한자 이슈 같은 경우는 라틴어권 개발자가 한중일 언어 CJK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수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관련해서는 제가 만약에 기능 개선한다면 한자사도 있는 거 탑재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게 여기 한자 사전, 이거 국어 사전, 영어 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 또 그리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한자음이 또 현대 한자음으로 다르거든요. 첫 번째에 있는 뭐 뭘까 그걸 읽어보면은 현대 한자음을 읽어보면 금감반야 바람일경 그렇지만은 불교 한자음을 읽어보면 금감반야 바람일경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현대 한자음을 읽으면 안우다라 삼막삼보제라고 읽지만은 불교 한자음을 읽으면 안우다라 삼막삼불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한자 이슈 같은 경우는 리브레오피스의 한글 한자 변화는 1:1 매핑만 됐기 때문에 이 단어로 이제 있잖아요. 세자, 네자 같은 단어로 된 한자를 변화하는 것도 이제 기능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새로 쓰기 또 이슈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다음은 한국어의 새로 쓰기 예제이고요. 그 다음에 HWP에서 새로 쓰기 문서 형식의 예제는 이와 같습니다. 아마 새로 쓰기 표준 링크는 이런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기여를 해야 되고 이제 보고를 올려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피드백을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좀 빨리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빨리 정리한 다음에 컨트리뷰션 해야 되는데요. 문서 형식도 기능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제가 리브레오피스 우리말 모임 만들고 뭐 미드업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리브레오피스 일본어 커뮤니티 일본어 팀에 있는 온라인 미드업 활동을 참고해서 할 거고요. 저와 같이 활동 컨트리뷰션을 꾸준히 할 사람 찾고요. 제가 회사를 하고 육아 등으로 혼자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없거든요. 같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페이스북 링크는 이와 같고 IRC 메일은 이와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뭐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예. 되게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유독 한자에 그렇게
다른 기능이나 버그도 많이 있을 텐데 예. 예, 한자에 그렇게 많이 집중을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일 궁금합니다. 왜 한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냐? 제일 한자에만 예. 이렇게 가장 강조를 많이 하셔서. 네,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저도 엑셀 이론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엑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뭐랄까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내년에 이제 뭐랄까 방송통신대학의 통계과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에는 엑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거를 두고 컨트리뷰션 할 건데 왜 한자를 하냐면 그 우리나라 그 뭐랄까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어문학과 쪽에서는 AWP를 쓰는 게 국룰이 해야 될까요? 국룰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 워드에서는 워드가 MS 워드 같은 경우는 한자 관련한 변환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한컴 같은 경우 AWP 같은 경우는 한자 변환부터 해가지고 학술 관련한 쪽으로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관련해서 뭐랄까 아니 워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문 쪽이기 때문에 어문 쪽이나 사회과학 쪽인데 그쪽이 진짜 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야 될 게 많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저도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20분 안에 발표하다 보니까 일단 한자만 이야기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예, 없으면은 예, 또 예. 컨트리뷰션을 하고 계신데 예. 이제 장기적으로 되게 오래 하셨고 그랬을 때 어쨌든 이게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건데 예. 그 동기가 예. 결국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동기를 뭐 어떻게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더 많은 참여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도 엑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엑셀 관련해서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빨리 찾아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셀 부분은 진짜 중구난방인 게 많거든요. 제가 건들지 않아서 그런데 예. 개인적인 것도 예.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 저의 뭐 동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문학을 공부해가지고 예, 제가 어릴 때 뭐 천자문도 배우고 논어도 한번 배워봤거든요. 원래부터 좀 한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예, 그 뭐, 예, 아, 네, 그 리눅스에서 AWP 파일을 수정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럼 AWP를 LibreOffice에서 저희가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아니면 뭐 국가기관적으로 뭐 정책이나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뭐 사회적인 아니 뭐 HWP 이렇게 뭐랄까 컨트리뷰션 하면은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되는데 그게 HWP의 문제가 바이너리 파일이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뭐랄까 바이너리를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 해가지고 파싱은 아니 읽어가지고 처리하다 보면은 파일 보안 이슈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랄까 시큐리티 이슈가 항상 보면은 시큐리티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파일을 잘못 다루면은 뭐 널 포인트 이셉션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한컴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온 게 SWPS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SML 형식으로 돼 있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예. SWPX는 지금 리브레로 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직 적용 안 돼 있고 새로 나온 표준이라서 새로 나온 거라서 그거 지금 저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파싱 하는 거 뭐랄까 파싱도 이런 거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접근 가능한 거는 SML 파싱은 그나마 쉽습니다. 바이너리를 읽어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있을 뭐라 예외 처리 관련한 게 거의 적거든요. 그럼 지금 AWP나 AWPX에 대한 그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건가요? 아직은 제가 발견만 했지 이루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저 아이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이슈만 있다 이런만 전달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아 예. 저기 예. 그 혹시 유니코드가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해도 되는가 해서. 아 유니코드 관련해서는 지금 리브레오피스 쪽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그 한글 조합에 관련해 가지고 유니코드의 그 컴포즈하는 그런 스펙이 나와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초중 중성을 그 조합하는 그런 스펙만 나와 있고 그 이중 모음 그런 중성에 대한 그런 조합을 하는 스펙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손으로 뭐랄까 코드 포인트 있잖아요. 네. 그 뭐 쌍디귿이나 이런 거는 또 저 분류를 하려면은 기능 추가가 필요할 건데 아마 GNU의 립 유니스트링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컨트리뷰션은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 네. 그러면은 혹시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스펙을 수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만약 기여를 한다면은 그런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이라는 게 그 어떻게 기여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저 같은 경우는 그 GNU 립 유니스팅 그 뭐랄까에 있는 거에서 그 문서에 좀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제가 앞에 앞서서 그놈 뭐 그놈 캐릭터에 보시면은 백이라고 이제 예제 보여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였지? 예 여기에서 GNU 이제 님 유니스트링의 이제 문서에서 딱 약간 뭐 문자 분해를 초성 중성까지만 할 수 있게 두 번만 하면 되지 않냐 하면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문서에서 세 개까지 가능하다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전자 제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네. 예 맞닥뜨려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실력이 커진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